길게 찼습니다. 자, 바운드가 됐고요. 자, 측면에서 김성미. 수비 3명 사이 라인아웃 되지 않았고 한 번에 길게 처리했던 하은혜. 자, 아, 연결됐습니다. 골! 전반 2분 만에 최유리의 선취골. 스코어 1대요. 네, 최유리 선수의 스피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면서 아, 류지수 선수의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아, 감각적인 로빙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최유리 선수가 셀레브레이션을 이제 네.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아, 이번에는 아, 이번 한 번의 그 롱패스가 아, 완벽한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 하은혜의 그렇죠. 얼리 크로스가 너무나 완벽한 코스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진주 선수가 뒤쪽에서 뛰어들어가던 최유리 선수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공간을 너무나도 쉽게 내주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경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마유 왼발 직접 슈팅! 어! 골!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 1. 네, 이번에는 문미라 선수의 머리에 맞았나요? 네, 아, 굉장히 골문 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프리킥이 들어가면서 네. 아, 이런 패스는 굉장히 좋은 크로스죠. 머리에 맞아도 들어갈 수 있고 머리에 맞지 않아도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면서 골문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좋은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아, 살짝 문미라 스친 선수의 것으로 스치면서 보이네요. 네. 아, 마유 선수와 문미라 선수의 합작골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우선 동점으로 다시 균형을 맞춘 수원도시공사. 네. 최유리 압박. 수비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최유리 좁은 공간에서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김상은 원터치로 최유리에게 굉장히 빠른데요. 박스 안쪽 반대편 연장을 골! 김상은 스코어 1대1. 네, 이번에는 오른쪽 굉장히 하프라인 위치에서 최유리 선수가 볼을 뺏어냈고요. 김상은 최유리, 김상은 최유리, 김상은으로 이어지는 네.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득점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는 양 측면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이 둘만의 호흡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유리 선수 스피드에 이어서 파워까지 보여주고 네. 그리고 크로스의 정확성, 김상은 선수의 마무리까지 구미가 다시 한번 후반전 초반에 앞서 나가네요. 자, 이 장면에서 발을 끝까지 뻗어서 득점으로 만들어냈던 김상 이현영이 넘어지는데 자, 수원이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 번에 오른쪽 측면 길게 자, 마유 접어놓고요. 왼발 크로스 슛! 골! 문미라! 오늘 경기 멀티골! 그렇죠. 이번에도 마유의 패스를 받은 문미라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수원도시공사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2대 2. 자,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는 두 팀인데 네. 자, 문미라 선수가 이번에도 해결해줬습니다. 그렇죠. 일단 마유 선수가 정확한 패스가 들어갔고요. 네. 문미라 선수의 슈팅까지 굉장히 깔끔한 공격 전개를 보여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현치 선수가 이제 뒤쪽에 돌아들어가는 문미라 선수를 놓치면서 그렇습니다. 자, 슈팅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자, 이 원터치 슈팅은 강가의 골키퍼가 막기에는 정말 어려운 궤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말이 없는 네. 백종화 해설. 네. 자, 흘려졌고요. 마유 왼발 슛! 골! 마유! 마유 이케지리! 네, 마유 선수의 왼발 슈팅이 강가의 선수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프리킥이 빨려 들어가면서 일단 연장 전반에 앞서 나가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수원이 프리킥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네. 제대로 얹혔네요. 자, 완벽하게 약속된 장면이고요. 그렇죠. 마유 선수 왼발에 정확하게 얹혔습니다. 네, 권은성 선수가 뒤로 내준 슈팅 볼을 마유의 슈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의 이제 코치가 자, 마유 선수에게 슈팅을 때려라 이런 네.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였는데 네. 자, 정말 소름 돋는 시간까지 모두 흘러갔습니다. 한 번의 기회에 박은선 슛! 네, 이번에 발끝에
맞지 않았죠. 자, 우선 장면을 다시 봐야 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 자 우선 주심이 종료 휘슬을 울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연장전까지 오는 접전 끝에 최종 스코어 3대2 마유 선수가 정말 그림 같은 득점으로 결승골을 장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